I'm your GCA host, Jun.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은 따라 와 에피소드 벌써 22강째예요. 나도 움직인다 number 3예요. 자, 우리 계속 나도 움직인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 세 번째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 달려봐요. Right. 자, before we start,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동사 항상 정리했었죠. 후다닥. 자, 사람, 사물, 뭐 동물 등의 존재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문장 안에서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서술어의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해석은 뭐뭐이다라고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일반동사는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동사란다, 일반동사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파란색인 거는 오늘 우리가 일반동사 공부할 거니까. 그쵸? 계속 일반동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동사들을 대입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그중에 뭐 평사문, 긍정문, 부정문, 오늘은 일반 동사에 의문문, 명령문, 그리고 권유, 청유, 이렇게 권유하는 거는 뭐뭐 하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 의문문, 무슨 이제 어떻게 생긴 문장인지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일반 동사를 가지고 그냥 do you like pizza?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의문사, 즉 여기 여섯 가지 있는 거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의문사가 뭐냐? 이것도 했었죠. 우리 비동사 편에서 했었어요. 우리 친구도 기억나야 돼요.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얘네 여섯 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육하원칙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하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육하원칙은 논리적인 글쓰기의 가장 기초 요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때도 누군가한테 무엇을 설명할 때도 이 원칙에 맞춰서 설명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이렇게 해서 5 W's and 1 H. 육하원칙이 됐죠.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문사가 들어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현재형의 의문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시제에 대해서도 했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의문문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의문사가 오고 그리고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어줄 때 도우미, do, does, 그리고 주어 오고 do, does가 앞에서 3인칭 단수 주어 해결하고 뭐 다 해결하니까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 그리고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거 뭐? question mark, 빼먹으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현재니까 do나 does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과거는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과거 의문문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과거 의문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나서서 해결해요, 시제를. 그쵸? do나 does가 뭐가 됐어요? do나 does의 과거형인 did가 됐어요. 여전히 의문사 맨 앞에 오고 그리고 did가 와서 시제를 보여주고 주어 오고 did가 시제 해결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은 그냥 똑같이 와야겠죠. 아, 나는 시제도 3인칭 주어 단수도 다 필요 없고 이제 앞에서 did가 다 이랬으니까 난 이렇게 예쁘게 원래 모습대로 나타나야지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역시 question mark 의문문이니까 그쵸? 그래서 꼭 잊지 말고 붙여야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의문문을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자, 우리 여기 앞에 what 의문사 오고요. 그리고 do 왔어요. 왜? you가 2인칭이니까. 그렇죠? you는 2인칭이니까요. want 해서 동사 원형 그리고 물음표까지 해서 what do you want?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죠. 무엇을 원해라고 물었으면 난 무엇을 원해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는 항상 질문한 대로 답하는 거. 그쵸? 무엇을 원해? I want. 나는 원해. 뭐를?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마시고 싶어. 이런 거죠. 그쵸? 우아하게 차한잔 이렇게 후, 마시고 싶은 거죠. Where does Ellie go to? 자, where, 어디로? Does Ellie. Ellie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가 아니라 does 왔어요. 그렇죠? 우리 왜 do가 does가 되는지 선생님 설명했는데. 기억나죠? do. 일반 동사에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일 때 동사에 s나 es 붙인다고 했고, o로 끝나는 동사에 es 붙어서 does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where does Ellie go to? 동사 원형의 물음표. 엘리는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엘리는 어디 가? She goes. 그래서 답은 그녀는 엘리가 여자아이 이름이니까 she goes. 어? 두랑 똑같은 아이다. 그쵸? o로 끝나서 es 붙은. 그쵸? 왜?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시제가 현재니까. 그래서 Ellie goes to the hospital. 엘리는 병원에 가. 이런 얘기예요. 질문 한 대로 답하는 거예요. 시제든 인칭이든. 그쵸? I로 물어보면 you로 답하고 you로 물어보면 I로 답하는 걸 제외하고는 물어본 대로 답하는 게 영어 질문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When did? 이번엔 과거가 나왔네요. 언제 did we? 우리가 water. water는 선생님 물인데. 이거 왜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 물이 왔어요? 이 water란 단어는요, 물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인 케이스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장 봤을 때, 아, 이거 문장 틀렸네. water 명사인데. 라고 찾아내면 진짜 박수 짝짝짝.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서, 동사 원형 자리에 얘가 왔으면 얘가 동사인가? 동사로도 쓰이나? 라고 생각하면 박수 두번 짝짝짝. 그쵸? 자, 그래서 when did we water the trees? 우리 나무에 언제 물 줬지? 이런 얘기예요. We 여기가 설사 she라도 여기가 설사 I든 you든 did는 변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했나요? 아니에요. 과거 시제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do일 경우에 does로 언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나무에 물 줬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나무에 물 줬어?라고 답해야 되잖아요. We watered.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과거 시제로 답해야 돼요. The trees. 우리는 나무에 물 줬어. 언제?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나무에 물 줬어. 이런 얘기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w. How does she know? 자, she였으니까 does 왔고요. 동사 원형 왔어요. How does she know our secret? 그녀가 우리의 비밀, secret 하면 쉿, 비밀이잖아요. 우리 비밀을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she heard it. 그녀는 그것을 들었어. Our secret이겠죠? 누구한테? From June. 어머나. 선생님한테 들었대. 어떻게 큰일 났대. 선생님 막 비밀을 말하고 다녔어요. 자, she heard it. 그녀는 그것을 들었어. From June. 준한테 들었대요. 이거는 선생님 how인데 왜 답을 선생님 no 이렇게 아닌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걔가 우리 비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답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물은 대로 답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거를 꼭 비논리적으로 대답을 안 해도 되는 때에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Why do Joe and Eric? 조하고 에릭이 두 명이네요. 그래서 두가 왔어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났어. 그랬더니 선생님 매번 동사 원형 물음표 안 짚어도 우리 친구들 눈으로 계속 따라와야 돼요. 자, because, why로 물어봤으니까 because, 왜라고 물어봤으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Because they,
둘이니까 they가 됐어요. 너도 나도 아니니까. Have to go to school early. 아, 학교에 일찍 가야만 한대요. 왜 일찍 일어났어? 학교에 빨리 가야만 해서가 되는 거죠. 그쵸? Who did you talk to? 자, 여기 did 왔고요. Did you talk to on the phone? 너 전화로 누구랑 얘기했어? 이런 거예요. Did니까 과거고요. 그래서 I talked 라고 해서 과거로 대답했어요. 어, 나 엄마랑 얘기했어. 어, 너 전화 누구랑 했어? 어, 나 엄마랑 통화했어.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단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다 싹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뭐예요? 뭐뭐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이 돼요. 뱅! 생략이 된대요. 아, 그래서 항상 뭘로 시작해요? 동사원형으로 문장이 시작돼요. 어떻게 되냐면 You do your homework. 자, 명령문의 경우는 대부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앞에 다수가 있던 아니면은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간에 그래서 이런 you, 항상 you가 주어를 쓰이다 보니 그냥 you를 생략을 하고 그럼 우리 그냥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do your homework. 너 숙제해. 이 얘기를 그냥 do your homework. 숙제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You close the window. 네가 창문 닫아. 이거를 그냥 창문 닫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close the window. 문 창문 닫으세요. 창문 닫아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강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명령문을 이렇게 해석은 안 해도 돼요. 자, close the window 하면 창문 좀 닫아줘 이러면 되는 거고 창문 좀 닫아주겠어 라고 더 공손하게 말하면 명령문이지만 please를 붙이면 돼요. close the window please 하면 창문 좀 닫아줄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소프트한 명령문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청유문, 권유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을래?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let's play in the playground 하면 let's는 뭐뭐 하자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자 이런 뜻인데 let's가 let is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it, 이 우리 친구들 it is를 왜 it's로 줄였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할 수 있어요. 너 let's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 하! Let us의 줄임말이야. 이렇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고요. 뭐뭐 하자란 얘기는 누구한테 무언가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청유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의사를. 그래서 청유문이라고 해요. Why don't we 혹은 why don't you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팔이 짧아서 why don't we, why don't you는 똑같이 뭐뭐 하지 않을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why don't we make a snowman 이제 뭐 여러 명 있을 때는 야 우리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 라고 전체한테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Why don't you 하면은 너한테 물어보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병원에 가는 게 어때? 어, 선생님 의사를 보러 가는 건데 왜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의사를 보러 가는 건 병원에 가는 거니까 이런 문장은 너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너 아파 보인다. 병원에 좀 가봐.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문장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let's, why don't we, 혹은 why don't you 이렇게 해서 뭐뭐 해볼래? 뭐뭐 하지 않을래? 뭐뭐 하자 이런 청유나 권유의 문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따단 다음은 오 여기 뭔가 새로운데 묻고 또 묻는다. 한번 물었으면 됐지 뭘 자꾸 물어. 그쵸? 내 묻고 또 묻는다라는 의미는 영어 문장에서
혹은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했지? 그렇지? 라고 또 물어볼 때 있잖아요.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답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뭐뭐 했지? 그렇지? 뭐뭐 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영어에서 묻고 또 묻는 방법은 그 전에 묻고 또 묻는 걸 뭐라고 한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부가는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문에 그러니까 의문문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나서 뒤에 그렇지 않아? 뭐 그렇지? 이렇게 의문문을 더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고 묻고 또 묻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앞에 문장이 부정이면 긍정의 형태로 물어봐요. 요 아이들이 부가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문장에 의문문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뭐이지? 그렇지 않아?가 첫 번째 케이스죠. 앞 문장이 긍정이면 물어볼 때는 부정으로 물어보고 뭐뭐 아니지? 그렇지? 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케이스로 앞 문장이 부정이면 물어볼 때는 긍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예문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That girl isn't June. 저 소녀는 June이 아니야. Is she?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앞에서 사용된 동사와 주어를 100%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That girl은 she죠.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isn't였으니까 is로 물어보면 돼요. 앞에와 반대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소녀는 June이 아니야. 그렇지?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대답은 yes, she is. No, she isn't. 여기에서 선생님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한국어는 야, 너 춥지 않아?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응, 춥지 않아. 일단 긍정으로 대답하고 뒤에는 앞에 부정을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해요. 야, 배불러? 그러면 응, 배불러. 이것도 응이고 배부르지 않으면 아니, 배부르지 않아.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 특히나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배고프지 않아? 응, 배고프지 않아. 아니, 배고파. 이런 식으로 대답에 yes, no와 뒤에 문장에 긍부정이 반대예요. 우리 친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는 틀려요. 이렇게 그녀가 준이면 yes, she is고 그녀가 준이 아니면 no, she isn't예요. 대답한 대로 뒤에 와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가 의문문에 답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yes, she isn't. 그냥 우리 한국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영어에 정확하게 어법을 맞추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you are tired. 너는 피곤하지? Aren't you? 그렇지 않아? Are 긍정이니까 여기 부정 썼고요. You 똑같이 썼고요. 그렇죠? 대답은 피곤하면 yes I am. 피곤하지 않으면 no I'm not. 이렇게 답하면 돼요. 이 아이 기억나죠? 아니면 무조건 NO, 동의는 무조건 YES. 한국어와 반대다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 실수 많이 하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아니면 무조건 NO 먼저 내뱉고 보는 거예요. 앞에 NO 내뱉었으면 뒤에 NOT 같이 와야 되고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 따라. 과거예요. The boy wasn't Joe. 그는 조가 아니었어. Was he? 그렇지?가 되는 거죠. 똑같이 was 사용했고요. 앞에 부정이니까 긍정. The boy는 he로 대명사로 고쳤을 수 있잖아요. 과거든 현재든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이면 긍정, 긍정이면 부정. 대답도 아니면 no, yes면 yes 무조건. 그렇죠? Yes, he was. No, he wasn't. 라고 답하면 되고요. You were happy, weren't you? 너는
행복했었지?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그쵸? You were happy, weren't you? 너는 행복했었어,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했었으면 Yes, I was. 아니면 No, I wasn't. 라고 답하면 돼요. 아니면 무조건 뭐? No. 동의는 무조건 Yes.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부가 의문문은 어렵지 않아요. 부가 의문문은 앞에 뒤에 질문이 긍부정이 반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일반 동사예요. Joe doesn't like carrots. 조는 당근을 좋아하지 않아. Does he? 그렇지? 우리 조금 전에 비동사 현재 과거를 문장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현재 그리고 과거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용했던 거 그냥 거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으면 yes he does 아니면 no he doesn't. 그리고 you need a pen. 너는 펜이 필요하지. Don't you?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도 필요하면 yes I do. 안 필요하면 no I don't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또 등장했어요. 얘 자꾸 나와서 아니면 no 동의는 무조건 yes 자꾸 기억하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과거는 Joe liked carrots. Didn't he? 자 우리 두나 더즈가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 때 일반 동사를 도와줬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가 의문문이니까 추가로 만들어지는 의문문이니까 여기서도 do, does, did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과거시제면 did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답은 yes he did, no he didn't 이렇게 자 those people 저 사람들이 didn't come here before 여기에 오지 않았었지 Did they? 그렇지? Didn't 였으니까 did로 왔고 those people they로 바꿔서 대답했고요. 왔었으면 yes they did. 안 왔었으면 no they did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후닥후닥 설명했지만 우리 이미 그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거 앞에서 했었고 그 법칙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여기에 부가 의문문은 단지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가 긍정. 답은 노면 무조건 노, 예스면 무조건 예스. 이거 두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선생님이랑 잘 살펴봤고요. 우리 친구들 복습 꼭 해야 돼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